춘수토랑 오늘의 메뉴 얼큰하고 시원한 봉합짬뽕입니다. 먼저 마트에서 산 홍합을 깨끗하게 씻어주고, 홍합만 넣기에는 좀 서운하니까 냉동실에 있던 쭈꾸미를 해동해서 내장을 제거하고 붉은 소금을 넣고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지금 보시는 저 거품들은 쭈꾸미의 점액질입니다. 말끔하게 헹궈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쭈꾸미와 홍합의 양은 각각 500g씩입니다. 해물 손질이 끝났으니 야채도 썰어줘야겠죠? 양파 한 개를 채 썰어주고, 파기름을 낼 파도 두 뿌리 정도 채 썰어주겠습니다. 양배추도 약 100g 정도 썰어주고, 당근은 약 4분의 1개 정도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겠습니다.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도 좀 썰어 넣어주시고,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.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군 다음 썰어놓은 대파를 먼저 넣고 파기름을 내줍니다. 파 위로 마늘도 두 큰술 추가해주고, 마늘 색깔이 노란색에서 하얀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. 마늘 색깔이 바뀌었다면 나머지 야채들을 모두 투입하고, 야채도 한번 잘 섞이고 타지 않도록 웍질을 한번 살짝 해주고, 불을 살짝 줄여서 양념을 넣는 동안 타지 않도록 해줍니다. 양념은 고춧가루 5큰술, 굴소스 1큰술, 치킨스톡 20g을 넣고, 다시 불을 키워서 양념들이 잘 섞이도록 한번 볶아준 뒤에 손질해놨던 쭈꾸미를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살짝 볶아준 다음, 국물 맛을 확 살려주는 치트키 사골국물을 500ml 부어주고, 아까 깨끗하게 씻어놨던 홍합을 투입합니다. 마지막으로 홍합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고 끓여주기만 하면 홍합짬뽕 국물 완성! 중국집에서 주문하면 이렇게 해물도 많이 안 넣어주고 입맛에도 안 맞으니까 직접 해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집에 중심면 사다 놓은 게 없어서 냉동 우동면을 살짝 삶아서 짬뽕면으로 먹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얼큰하고 시원한 홍합짬뽕,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